강좌 시작합니다. 오늘 그리는 거는 이름 보면 허브라고 돼 있고 여기 앞에서 본 거, 이게 옆에서 본 건데 여기 단면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그릴 때는 리볼브 명령을 쓸 건데 이것만 그리면 돼요. 자, 그래서 치수를 보면 45의 반, 65의 반, 50, 80이죠. 그러면 자, 여기서 앞면. 앞면에 가서 선을 긋죠. 얼마나 그릴 거냐? 그러면 그러니까 60 이상이면 100 라인을 그래서 100만큼 긋고 네, 자 그럼 옵셋을 합니다. 옵셋 자 이렇게 해서 45 나누기 여기죠? 그 다음에 치수 까먹었네요. 65 이발 65 나누기 이렇게 그 다음에 기억나요? 50. 50. 그 다음에 80. 이렇게 해서 옵셋을 만듭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선을 긋는데 여기까지 선을 하나 긋고 치수가 밑에서 10, 45, 60. 왜 하냐면 여기 점을 찾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10만큼. 45만큼, 60만큼.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이거 잡는 건데, 여기 띈 상태에서 이렇게 되겠죠? 라고 해봅니다. 이렇게 길고 짧죠? 그러면은, 그림이 좀 이상하네. 이렇게. 네. 자, 선을 연속선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럼 여기 됐죠? 그죠? 이건 약간 감추고, 이거를 지우고, 그 다음에, 보이게 한 다음에, 리볼브. 3D 수정에서 축회전, 얘를 이렇게 돌리면 되죠? 자, 분할을 해서, 이렇게 보면, 있죠? 자, 일단은 그림을, 제가 앞면에서 그렸나요? 그죠? 앞면으로 이렇게 되죠? 오른쪽 면이네요. 이 상태에서 그림을 다시 그려봅니다. 여기까지가 64고 10이죠? 그죠? 그 다음에 60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얘를, 자, 속성에서 솔리드를 감추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려야 되겠네요. 오른쪽 면. 벗어나 상관없습니다. 자, 64니까 일단은 원형. 여기서 64. 반지름 64죠, 64. 그 다음에 옵셋. 5mm니까 5mm씩 안쪽으로. 자, 다시 좀 속도 늦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60도죠? 30도니까 여기서 30도니까 60이죠? 각도를 60으로 하고, 자, 엔터 치고, 얘를 반사해서,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해서, 2차원 수정, 자르기. 이렇게 지우고, 얘는 그냥 지워도 되죠. 지우기. 자, 여기서 연속선. 그래서, 하나, 둘, 하나, 자, 얘를 3D로 만든 다음에 해도 되죠? 일단은 솔리드 나오면 여기죠? 자, 선형으로 지운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고 솔리드부터 뒤쪽으로, 앞쪽으로 빼면 되겠죠? 앞쪽으로 자, 여기서 3차원 수정 돌출 앞쪽으로 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면이겠네요. 자, 일단은 얘를 배열 자, 원형 배열이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3개 자, 일단은, 됐죠? 이게 지금 약간 힘이 들어가네요. 자, 완료했고요. 자, 뺍니다. 여기서 연산하기, 차집합, 여기서 요거를 뺀다. 자, 마무리 됐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 때는 여기서 했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결과 나온다는 거, 오른쪽 면 해도 되죠? 이렇게 해서 할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자, 얘를
선택을 컨트롤 E 한 다음에 여기서 편집하기, 방향 구축, 편집자 이동. 여기를 여기로.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보면 되겠죠.